여러분 동네에 강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도 혹시 취약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에겐 감시 시스템이 없어서 오늘 밤은 자기 전에 현관문 손잡이에 호일을 씌울 거예요. 그러면 잠자는 동안 누군가 몰래 들어오려고 했는지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호일이 살짝 찢어진 것 같아요. 누군가 여기 왔었던 거고 반드시 또 올 겁니다. 또 다른 옵션은 문 손잡이에 머그잔을 거는 거예요. 손잡이가 돌면 머그잔이 떨어지겠죠. 소음이 일어나 여러분이 잠에서 깨고 침입자를 저지할 수 있길 바래요. 여러분의 주된 걱정거리는 최근에 어떤 방문 판매원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옆집에서 일한다고 하며 여러분 집 화장실을 써도 되는지 물어봤죠. 여러분은 그때 거절했고 무례하게 군 것 같아 미안했지만 아주 현명한 조치였어요. 미국에서 절도 행각의 약 60%는 원래 알고 있거나 전에 만난 적이 있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요. 그 판매원은 화장실에 가는 동안 집에 있는 무언가를 조정해서 다시 들어오기가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어떤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집의 구조적 짜임새를 확인하고 어떤 좋은 귀중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고 싶어 했을지도 몰라요. 드디어 오늘 휴가 가시는군요. 집을 가능한 한 안전하도록 대비해 두어야 해요. 가득 찬 우체통은 강도가 목표물을 찾는 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없는 동안 이웃이 여러분의 우편물을 챙겨줘야 해요. 깔끔하게 관리된 건물은 여러분이 항상 그곳에 있다는 분명한 신호예요. 여러분은 항상 잔디를 깎고 울타리를 다듬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없는 동안 누군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채비를 해야 할 거예요. 만약 겨울이라면 집 주변에 그대로 있는 눈도 표적이 될 거예요. 이웃에게 부탁해서 최근의 활동을 보여주는 가짜 발자국을 만드는 것 또한 억제 효과가 있을 거예요. 훌륭한 최초 방어책으로 작용되는 많은 유형의 울타리들도 있어요. 다행히도 여러분에겐 울타리를 따라 뾰족한 입에 관목이 있네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소유주에 뛰어들어 날카롭거나 뾰족한 덤불에 떨어지면 즉시 불편함에 비명을 지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침입자가 있다는 게 이웃들에게 알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뭇잎들은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옷의 조각들을 잡아줄 거예요. 여러분은 여행 준비 일주일 전부터 미리 하루 종일 무작위로 커튼을 여닫았어요. 명확한 패턴이 없다는 걸 확신시켜서 여러분이 없는 동안 커튼을 열어두는 게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재산을 정찰하고 있을 때를 대비해서 말이에요. 강도들은 각 가정의 동태를 파악하느라 동네를 걷거나 운전하며 며칠을 보내요. 강도들이 정말 싫어하는 한 가지는 이웃의 감시예요. 범죄자들은 정찰을 시작하기 전에 조사를 하고 그런 곳들은 피할 거예요. 돌아오면 정리할 게 있네요. 이제 모든 고가의 전자제품을 창문에서 멀리 치우세요. 훤히 보이는 곳에 가치 있는 물건이 없도록요. 찬장이나 숨은 방 안에 넣으세요. TV는 걱정하지 마세요. TV는 너무 크고 옮기는데 힘이 들어요. 범죄자들은 아이패드와 게임 장치 같은 작은 장치들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보석 같은 작고 비싼 물건들은 상자에 넣고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겨두세요. 놀랍게도 아이방이 좋은 곳이에요. 도둑들은 장난감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인정했어요. 보험을 활용하기 위해선 전자장치에 있는 모든 일련번호의 사진을 찍고 목록을 만들어두세요. 95%의 침입은 무력으로 이루어져요. 창문과 문을 보강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기꾼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뒷마당에 있는 모든 수툴, 의자, 사다리를 치우고 차고에 넣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에어컨 실외기처럼 더 높은 출입구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거예요. 이게 강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데 보강할 필요 없이 쉽게 뗄 수 있어서 입구가 생기거든요. 일을 더 쉽게 만들어주지 마세요. 강도들은 1분 안에 약한 문을 부술 수 있어요. 더 많은 지지를 위해 나무 대신 금속 프레임을 설치하세요. 경첩과 잠금 장치는 도둑들이 포기할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걷어 차여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어야 해요. 자물쇠는 취약해서 숙련된 도둑이 쉽게 딸 수 있어요. 그걸 제자리에 고정시켜주는 간단한 보호 잠금 장치가 그걸 꼼짝하지 않게 만들어줄 거예요.
차고 문에 있는 경첩들은 바깥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취약하며 경첩에서 핀을 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핀을 뺄 수 없게 조작 방지 핀으로 교체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고 머리 위 문은 도둑이 제일 먼저 접근하려는 곳 중 하나예요. 이 문에는 완전히 고정시켜주는 자물쇠가 없어요. 걸쇠에 자물쇠를 부착해서 트랙에 연결해서 제자리에 고정시켜두세요. 차고 문에는 이 옵션이 없으니까 롤러 바로 위에 있는 트랙 중 하나에 구멍을 뚫고 자물쇠를 달아주세요. 강도들은 그 집의 주인을 보호하는 충성스런 수호자인 개를 무서워해요. 한 조사에 따르면 도둑들이 침입한 대부분의 집에는 개가 없었던 걸로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강도질하는 동안 주의를 끌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죠. 안타깝게도 여러분에게는 개가 없어요. 하지만 현관문 밖에 개의 밥그릇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도들은 물러날 거예요. 강도들은 자신들의 수법과 기술을 접목했어요. 범죄자 5명 중 4명은 목표물을 찾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구글 지도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요. 집 열쇠가 있는 사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도둑이 확대해서 정확한 측정을 함으로써 자신만의 열쇠를 만들기에 충분해요. 무선 네트워크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멀리 가 있는 동안 더 강력한 새 암호를 사용하세요. 물질적인 것들만 도난에 취약한 게 아니에요. 암호 및 액세스 코드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도 네트워크를 통해 도난당할 수 있어요. 또한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장치가 감염될 수 있는 위협도 있죠. 구글 지도에서 여러분의 집이 보이는 걸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집 주소를 입력하세요. 여러분이 사는 거주지의 거리 풍경을 찾아보세요. 옵션 버튼을 누르고 문제 보고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집 이미지가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집을 빨간색 사각형으로 덮을 수 있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내 집 옵션에서 흐리게 표시하도록 요청하고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세요. 며칠이면 처리될 거예요. 집에 없는 동안 라디오는 켜놓지 마세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도둑들은 집을 정찰하는 수법을 통해 라디오와 TV 소리를 확인해요. 돌아왔을 때 그게 여전히 켜져 있는지를 확인하죠. 결국 아무도 집에 없다는 걸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집에서 활동적인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옵션은 여러분만의 오디오를 만드는 거예요. 발소리, 대화, 개 짖는 소리 등과 함께 주변 소음을 하루 종일 무작위로 재생하는 거예요. 불을 켜둔 채로 두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스파이 활동을 하던 누군가가 특히 밤에 여러분의 집을 더 쉽게 알아차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전기세까지 도둑 맞게 될 거고요. 여러분은 막 휴가를 떠날 준비가 다 되었고 쓰레기를 버려야 해요. 만약 큰 상자가 있다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 있게 상자들을 부수세요. 최근에 받은 귀중품에 대한 단서를 숨기세요. 마지막 체크. 문은 다 닫았고 열려있는 창문도 없어요. 이제 드디어 여행을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림 같은 곳에서 즐기고 있더라도 거기 머무는 동안 사진은 폰에만 남겨두고 돌아올 때 인터넷에 올리세요. 여러분이 없는 동안 사진을 공유한다면 여러분이 준비한 모든 게 무의미하게 될 거예요. 근처의 모든 범죄자들이 여러분이 집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 연간 250만 채의 주택이 도둑맞고 있으며 현대적인 보안 시스템이 없는 주택은 침입당할 가능성이 300% 더 높아져요. 휴식을 마치고 돌아오면 여러분 집에도 하나 설치하는 게 좋은 생각일 거예요. 잠깐만요. 저 소리 들려요? 누군가가 여러분 집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올 사람도 없는데 뭐 또 이웃이 정원 도구 빌려달라고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당신은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 열쇠 구멍에서 금속 긁는 소리가 들려요. 당신은 멈춰서 두려움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몇 초 후 문이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문제는 당신은 혼자 산다는 거예요. 우선 집에 누군가가 정말로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하지만 도둑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아주 조용히 확인해야 해요. 집 밖을 보고 흔적을 찾아보세요. 뭔가 수상한 게 보이나요? 집 근처에 모르는 차가 있나요? 혹시 발자국이나 창문이 깨진 흔적은요? 울타리 문이 열려 있었나요? 집 안에도 힌트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단서를 찾을 땐 조심하세요. 집에 있다는 걸 들키지 않게 해야 해요. 보통은 켜져 있는 전등이 꺼져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바닥에 전에는 없던 진흙 자극이 있을 수 있어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발소리나 움직임 또는 문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지도 몰라요. 잠깐만요. 들었나요? 누군가가 티테이블에 부딪힌 것 같은데요? 네, 진짜로 누군가가 당신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단계는 안전을 위해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완전히 나오세요. 현관문이나 뒷문 또는 심지어 창문도 괜찮아요. 만약 약간 위험하다면 도망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다치는 건 여러분 목숨을 잃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만약 탈출이 선택지에 없다면 어딘가에 들어가 있으세요. 침실은 대개 도둑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방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중품을 보관하는 곳이 침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침실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다면 아무데도 없는 곳보단 침실이 나아요. 잠그고 잠든 척하세요. 하지만 할 수 있다면 다른 곳으로 숨는 게 좋아요. 화장실은 좋은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도둑들이 별로 관심 있어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제 조용히 있으세요. 도둑들은 아마 여러분 집에서 10분 이상 머물지 않을 겁니다. 만약 침입자가 당신이 안에 있는 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대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게 있는 거니까 움직이거나 소리내지 마세요. 당신이 안전하게 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기억하세요. 경찰에 신고할 땐 항상 위치를 먼저 알려주세요. 만약 무슨 일이 생겨서 신고를 끝낼 수 없을 경우 경찰은 최소한 어디로 가야 할진 알게 되죠. 만약 들키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한 침입자를 주의 깊게 연구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들의 키, 체형, 걷는 모습, 머리색, 인종, 성별, 나이, 그리고 알아차릴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세부사항들을 기억하려고 하세요. 당신이 발견한 뭐든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밖을 보고 차를 볼 수 있다면 브랜드, 색상, 그리고 번호판을 기억해두세요. 그런 다음 다시 기다려요. 강도가 떠나거나 경찰이 도착해서 당신을 도와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숨기로 선택한 장소에서 떠나지 마세요. 하지만 도둑들은 아무 집에나 가지 않아요. 그들은 눈에 띄길 싫어하니 자신들의 타겟을 아주 신중하게 고르죠. 그리고 당신은 저들이 당신을 고르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집을 열린 곳으로 만드세요. 식물이 있으면 집을 관찰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도둑들은 식물이 가장 많은 집을 고르죠. 창문과 문을 가리는 관목은 반드시 다듬도록 하세요. 1년 내내 날이 어두워지면 바로 불을 켜세요. 전부 다요. 현관 진입로, 마당, 앞마당과 뒷마당 둘 다 켜세요. 우선 이러면 주변이 더 잘 보일 테니까 도둑들은 되도록이면 피할 거예요. 둘째, 집에 누군가가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도둑들은 침입할 때 누군가가 있길 원하지 않겠죠. 모든 문과 창문을 잠그세요. 사람들은 욕실 창문 닫는 것을 잊어버리는데 도둑들도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절대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야 해요. 열쇠를 잊어버렸을 경우를 대비해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스런 방법을 남기지 마세요. 당신이 그 방법을 알면 도둑도 알 거예요. 만약 집에 나무가 너무 가까이 있다면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걸 타고 올라와 창문으로 들어오는 걸 불가능하게 만드세요. 모든 도구와 창고 사다리는 잠긴 차고에 보관하세요. 쓰지 않을 때 절대로 주변에 아무데나 놓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집에 침입하는 데 쓰일 수 있으니까요. 집 밖에 아무 곳에도 여분의 열쇠를 숨겨두지 마세요. 당신이 믿는 이웃에게 열쇠를 주는 게 나아요. 새 집이나 아파트로 이사할 때 가능하면 자물쇠를 바꾸세요. 문이 현대적이고 튼튼하게 보이도록 하세요. 부수기 쉬운 오래되고 낡은 문은 도둑들을 끌어들이기 쉬워요. 서류 복사본이나 불필요한 영수증을 그냥 아무렇게나 버리지 마세요. 도둑들은 당신에 대해 더 알기 위해 쓰레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 문서를 버리기 전에 아주 작은 조각들로 잘게 찢으세요. 신형 플라즈마 TV, 비싼 폰, 노트북이나 금식의 상자를 집 근처에 두지 마세요. 당신이 부유하다는 걸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아요. 집 번호가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고 쉽게 알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면 경찰이나 다른 인력이 집을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죠.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당신의 집이 도둑들의 목표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어요. 카메라는 모든 일이 일어난 후 도둑을 찾을 때 도움은 되지만 막상 일이 일어나는 걸 방지할 수는 없으니까요. 많은 강도 사건들은 사람들이 휴가 떠났을 때 일어나요. 그러니 도둑들이 당신이 오랫동안 집에 없을 거란 걸 알아채지 못하게 해야 해요. 떠날 때 실제로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세요. 이웃에게 떠난다고 알려주세요. 이웃에게 집을 감시하고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집에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둑들은 종종 우편물을 확인해요. 만약 우체통이 꽉 차 있다면 지금 그곳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이웃에게 우편물을 가져와 달라고 하고 광고물과 신문을 현관에서 치워달라고 요청하세요. 도둑들은 또 집에 흔적을 남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병에서 얇게 잘라낸 가느다란 조각을 출입구에 놔둘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머물게 되면 이것들이 도둑에게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려주게 되죠. 그러니 이웃에게도 이런 것들을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이웃에게 가끔 집 앞에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하세요. 이렇게 하면 손님이 있다는 인상을 줄 거예요. 그래도 며칠 동안 집이 조용하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분명해지죠. 하루에 두세 시간씩 켜지게 조명, 라디오 또는 TV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어요. 만약 오랫동안 떠나 있을 거면 잔디를 자르고 물을 주거나 집 앞에 있는 눈을 삽으로 치울 수 있게 준비해주세요. 휴가를 가 있는 동안 거기서 찍은 사진을 포스팅하지 않는 게 좋아요. 도둑들은 소셜미디어를 감시하면서 조사를 해요. 개인 계정이 있어도 도둑은 기술에 능통한 범죄자들과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들은 부자들의 계정에 침입해서 휴가를 언제 떠나는지 알아내서 강도들에게 알려주죠.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의 집에 침입하기 전에 그들은 잠시 지켜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언제 집에 있고 언제 집에 없는지 알고 싶어 하죠. 만약 이상한 전화를 많이 받게 되면 하루 중 몇 시에 외출하는지 확인하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만약 전등 센서가 오작동하기 시작하면 즉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이게 늘 전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도둑들이 전기선을 끊은 걸 수도 있어요. 문을 조심하세요. 잠금장치에 흠집이 있거나 열쇠로 문을 열기가 어려워진다면 누군가가 집에 침입하려 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잠금장치를 당장 교체하세요. 침입은 문 두드리는 것부터 시작돼요. 만약 그때 집에 있다면 겁을 줘서 쫓아내는 대답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집에 혼자가 아닌 척을 항상 하세요. 이렇게 외쳐도 돼요. 누가 문 좀 열어줄래? 아이들에게 절대로 문을 열려고 한다거나 혼자서 문을 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세요. 한밤중에 아래층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깹니다. 우선 어떤 소음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누군가 집에 있는 것 같으면 빠르고 조용히 소음의 근원지를 찾으세요. 쥐가 뭔가를 넘어뜨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만약 의심이 확신이 되고 부엌에서 누군가를 발견한다면 즉시 탈출구를 찾으세요. 화재 대피 사다리가 있으면 사용하시고 아니면 창문을 타고 나가도 됩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전화를 한 후 주소를 알려주고 떨리는 가슴으로 가능한 한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하면 곧 경찰이 집으로 사람을 보낼 겁니다. 길에 들어왔는데 경찰이 집 번호를 찾지 못하네요. 결국 집에 도착했지만 이웃에 있는 다른 집의 집 번호를 따라가서 겨우 찾은 것이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도둑은 탈출했습니다. 집 번호가 거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작고 우편함도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새롭고 반짝이는 명판을 구입하세요. 숫자가 크고 잘 보이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더 빨리 집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번엔 경찰이 집을 찾느라 헤매지도 않을 거예요. 동시에 우편함의 번호도 잘 보이게 해주세요. 집을 보호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울타리를 설치한 겁니다. 아직 울타리가 없다면요, 사이로 통과하기 힘들게 만드세요. 체인이나 금속 울타리를 쓰고 강도들이 뽑을 수 없도록 콘크리트 안에 울타리를 설치하세요. 좀 거친 모양새를 꺼리지 않는다면 철조망을 더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마당에 조명을 설치하세요. 마당이 완전히 어둡다면 원치 않는 방문객들에게 완벽한 표적이 될 테니까요. 켜고 끌 수 있는 조명 몇 개를 외부에 두세요. 마당이 밝으면 밖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볼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이웃들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웃이 누군가를 발견하면 필요할 때 여러분이나 경찰에게 전화할 겁니다. 스포트라이트 카메라를 추가해도 좋아요. 이 카메라는 보통 낮 동안 꺼져 있고 동작 감지기와 함께 작동합니다. 어떤 움직임을 감지하면 밝아지는 조명으로 아주 환해요. 불이 켜지면서 동시에 녹화를 시작하는 걸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로 도둑을 겁줄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영상 증거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또 초인종 카메라도 있어요.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를 때 집에 있지 않아도 대답을 할 수 있어요. 핸드폰이 초인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으면 됩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뭔가 수상쩍은 냄새가 난다면 집에 있는 척하고
관심 없다는 걸 알려주면 됩니다. 마당에 관목이 무성하면 도둑이 숨을 곳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침입했을 때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풀을 잘 다듬어주세요. 그러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뜰에도 빛이 조금 더 들 테니까요. 휴가 중일 때는 SNS에 자신의 행방을 올리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을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없어진다면 공격을 개시할 완벽한 기회입니다. 찍어둔 멋진 사진은 집에 와서 올리세요. 그럼 어떤 물건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아,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일상을 보여주지 마세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하루 일정을 알면 시간을 기다리다가 장을 보러 갈 때 계획을 개시할 수도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집을 떠날 땐 항상 문을 잠그세요.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요. 그리고 방금 새 집으로 이사셨다면 자물쇠도 바꾸세요. 아파트도 그렇고요. 아니면 그냥 방을 빌린 경우에도 같아요. 조심해서 잘못될 건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집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세요. 집이 비어 있어도요. 첫 번째 방법은 TV 시뮬레이터를 구입하거나 TV를 켜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원하는 대로 TV를 켜거나 끌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켜두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시뮬레이터는 실제보다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2달러 정도를 아낄 수 있을 거예요. 플러그인 알람 시계도 구입해 램프와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과 밤 중 어느 때에 타이머를 맞춥니다. 아니면 남는 알람 시계 라디오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음악을 듣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확실히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릴, 자전거, 갖고 있는 기계 등 어떤 귀중품도 밖에 두지 마세요. 대신 차고 안에 보관하고 단단히 잠그세요. 집 밖에 있는 보안 카메라는 직장에 있는 동안에도 물건들을 감시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누군가 침입할까봐 특별히 걱정된다면 이 방법을 눈여겨보세요. 비교적 새 것이라고 해도 문을 더 튼튼한 걸로 바꾸세요. 도둑이 몰래 들어오려는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침입을 하려고 한다면 문을 완전히 부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떨어지지 않는 튼튼한 것을 사세요. 창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위가 부딪혀도 깨지지 않는 유리는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또는 보안 필름을 사용하세요. 유리창에 튼튼하게 붙이는 투명 플라스틱 필름지예요. 창이 깨지더라도 이 필름이 유리 파편을 제자리 유지해 줄 거예요. 그러면 진입이 상당히 지연되기 때문에 아예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우편물이 얼마나 쌓였는지도 사람들에게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줍니다. 엄청난 양이 쌓여있다면 적어도 며칠 동안 확인을 하지 않은 게 분명할 거예요. 그러니 목표가 아니었던 집이 표적이 될 수도 있어요. 이웃들과 친분을 쌓고 집에 초대해 함께 차를 마시고 고민을 나눠보세요. 서로의 집을 감시하고 보호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에게 정보를 알려줄 거예요. 휴가 중에 한두 가지 부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집에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차 한 대를 집 근처에 세워달라고 부탁하세요. 하는 김에 우편함 열쇠를 주고 편지도 받아달라고 하세요. 이웃들이 휴가를 갈 때 여러분도 보답을 하면 됩니다. 집 주변을 산책하면서 도둑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기 2층에 올라갈 수 있는 나무가 있네요. 아니면 저기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를 오르는 게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둘 다 없애세요. 꼭대기층은 닿기 어렵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꼭대기층으로 침입해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현관에 우편물을 넣는 틈이 있다면 우편함 낚시를 조심하세요. 도둑이 우편물 구멍에 막대기를 넣어서 낚시를 하듯 집 열쇠를 찾거나 심지어 문을 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편함을 하나 두세요. 이렇게 하면 낚시를 시도했다 해도 멀리 가지 못할 겁니다. 집안의 귀중품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하세요.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것은 금고를 얻는 것이지만 그렇게 못한다면 도둑이 집에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미끼 물건을 둘 수 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옆에 가짜 금발찌 몇 개를 올려두세요. 빈손으로 집에 가면서 크게 한 건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만약 항상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었다면 개를 키우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바깥에서 개가 잠을 잘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집을 지켜줄 겁니다. 누군가 마당에 발을 들여놓는 소리를 듣는 순간 짖으면서 경고를 해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개가 동네 전체를 깨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달력은 절대 걸어두지 마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거예요. 도둑이 뒤에서 몰래 창문을 들여다봤다고 해보죠. 만약 도둑이 달력에서 여러분이 떠날 정확한 날짜를 발견한다면 이 트릭 중 어느 것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이 트릭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마지막 수단으로 잠을 자는 곳 옆에 패닉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바로 경찰에 전화가 걸리도록 세팅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것이 경찰에게 알려지게 될 겁니다. 데드볼트 도어락으로 집 도둑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도둑의 60%는 강제 무단 침입을 통해 발생하고 도둑들은 모든 문이 잠겼을 때에도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가택 침입의 30%는 침입자가 잠기지 않은 문이나 창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모든 가정 도난 사건의 65%는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인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침입하기 전에 경험이 많은 도둑은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대상을 감시합니다. 여러분의 스케줄과 일상을 감시하기 때문에 언제 얼마 동안 집을 비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죠. 멀리서 여러분을 관찰하면서 이런 정보를 알아냅니다. 아니면 다른 수법을 쓰기도 해요. 요즘 도둑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 하나는 현관 손잡이에 실을 묶어 근처 벽이나 문틀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실은 너무 얇아서 언뜻 보면 전혀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도둑은 실을 관찰함으로써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근할 때, 운동하러 나갈 때, 주말 휴가를 갈 때, 그리고 물론 집에 돌아올 때를 쉽게 알려줍니다. 일단 이 정보를 얻으면 완벽한 침입을 계획할 수 있어요. 경험 많은 도둑은 털기 쉬운 집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문이나 창문을 잠그지 않고 둡니다. 집을 잠그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높은 담장이나 조용한 동네라는 사실 덕분에 안전할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아니면 잠깐 가게 다녀올 거야. 고작 5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5분은 숙련된 도둑이 들어와서 귀중품을 훔쳐서 도망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보통 집은 낮에 비어 있습니다. 흔히 밤중에 도난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밤 시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있어요. 걸릴 위험이 더 높죠. 모두가 직장이나 학교에 있는 낮에 침입하는 것이 도둑에게는 훨씬 안전해요. 비싼 물건이나 사치스러운 휴가에 대한 사진과 게시물을 SNS에 꾸준히 공유한다면 어느 날 집에서 귀중품이 없어져도 놀라지 마세요. 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줄이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용 보안 감시 시스템보다 좋은 건 없어요. 범죄자가 경보와 작동 카메라를 발견하면 잠재적 범죄 대상 목록에서 여러분의 집을 제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놀랍게도 개조심 표지만으로도 도둑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도 진짜로 개가 있으면 더 좋겠죠? 높은 울타리와 두꺼운 관목숲이 사생활을 보호해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웃들은 여러분이 뒷마당에서 뭘 하는지 볼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집을 비운 사이 수상한 사람이 집을 기웃거리는 것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집 주변이 그렇게 외지지 않도록 개방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현관 근처에 있는 그릇에 지갑과 자동차 열쇠를 보관하나요? 물론 나가는 길에 모든 것을 가져가면 정말 편리해요. 하지만 밤중에 도둑이 집에 침입하면 귀중품을 챙겨 조용히 도망가는 일도 더욱 쉬워집니다. 밤에 자동차 열쇠와 지갑을 보관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침대 근처입니다. 안전하게 지내세요. 매년 약 250만 건의 강도 사건이 발생합니다. 13초에 한 번 꼴이죠. 그리고 도둑이 집을 노릴 때 궁금해하는 한 가지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가진 귀중품, 구입한 물건, 여행지, 일정 등등 모든 걸요. 초인종이 울려서 대답을 했는데 아무도 없었다고요? 이웃 장난꾸러기들을 또 비난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께서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이 대답을 하지 않는 이상한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크나 벨소리에도 그냥 문을 열지 말고 문 뒤에 누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만약 전기나 가스회사, 부동산, 시청이나 구청에서 왔다고 한다면 신분증을 달라고 하고 그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을 하세요.
카메라 초인종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누구나 어떤 유니폼이든 살 수 있습니다. 문 앞에 무해해 보이는 전단지나 광고가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집이 목표물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음 날에도 전단지가 계속 있다면 강도들은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도둑들은 여러분의 집에 알람 시스템이 있는지, 어떤 문과 창문이 있는지, 개는 있는지, 휴가를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등을 영리한 방법으로 알아낸답니다. 낯선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상한 질문을 해서 불편하고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긴다면 그 직감을 믿고 너무 많은 정보를 알려주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집과 차를 찍고 있다면 뭔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해요. 셀카를 찍거나 통화를 하는 신용을 하며 몰래 사진을 찍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낯선 사진 작가들을 신뢰할 수 없다면 사진 촬영을 원하지 않으며 이곳은 여러분의 사유지라는 사실을 침착하게 설명하세요. 도둑들은 여러분을 집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가짜 기술자가 와서 가스 유출이나 누수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죠. 몇 분 동안만 집을 비워도 이미 늦었답니다. 숙련된 도둑은 90초 만에 필요한 것을 얻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낯선 사람의 신원을 항상 확인하도록 하세요. 회사에 전화를 해보시면 됩니다. 문에 스티커가 붙어있거나 페인트가 묻어있다면 조심하세요. 물론 그저 우연히 생긴 골칫거리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표시를 해서 다른 집과 구분해 두려고 한 걸 수도 있어요. 최대한 빨리 제거하도록 하세요. 차나 다른 비싼 물건들을 팔 때 조심하세요. 판매 즉시 게시한 광고를 삭제해야 해요. 많은 도둑들이 전화를 걸어 관심이 있는 척을 하면서 아직 팔리지 않았는지를 물어보거든요. 벌써 팔렸어요 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많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해도 도둑이 침입을 해서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도둑이 어느 집을 목표로 할지 결정할 때 추적부터 시작한다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주인을 지켜보고 그들의 일상에 대한 정보를 찾고 집에 들어가기 가장 좋은 시간을 결정한다는 뜻이죠. 범죄를 저지를 준비가 되었을 땐 그들은 이미 언제 안에 아무도 없는지 혹은 언제 주인들이 주의가 산만해지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도둑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는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은 다시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번에 신발 밑창에서 조용히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멈춰서 그게 뭔지 확인해보세요. 아마 부서져 있는 쿠키와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만약 진짜 그랬다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단서입니다. 문제는 쿠키가 범죄자들이 여러분이 여행을 떠나는지 정확히 저녁 언제 집에 돌아왔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상당히 효과적인 도구라는 거예요. 쿠키는 너무 천진난만한 물건이어서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죠. 만약 그걸 알아차렸다 해도 여러분은 집에 도착해서 쿠키를 밟아 부수고 자동으로 모든 비밀을 도둑들에게 공개해요. 그들은 확실히 집에 사람이 있는지 알고 또한 집 주인의 일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만약 집을 비운다면 상황은 더 나빠지죠. 문 매트 아래에 있던 쿠키는 온전한 상태로 남게 되고 그건 범죄자들에게 집이 침입하기에 완벽한 상황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문 매트 아래에서 약간의 간식을 발견한다면 꽤나 안 좋은 소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에 알리거나 안전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쿠키를 이용한 장난은 강도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속임수 중 하나일 뿐이에요.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징후는 집 근처나 진입로에 남아있는 하얀 조약돌이에요. 이건 범죄자가 이미 여러분의 집을 방문해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표시해놨다는 뜻입니다. 도둑들이 자갈을 놓고 간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의 집이 낮 동안 비어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한편 길을 걷다가 연석이나 벽에서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튀어나온 걸 발견하더라도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어쩌면 데드드롭을 우연히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길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건 스파이와 간첩의 세계에서 몇 가지 속임수를 빌려온 세계적인 예술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아는 많은 사람들은 검은 코트와 어두운 선글라스를 쓰고 다른 사람들과 기밀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음에 행복해하죠. 문제는 수십 년 전 스파이들에게는 비밀 자료를 교환하는 그들만의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파이가 직접 만날 때는 라이브 드롭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가끔 극도로 위험했었죠. 그게 데드 드롭 시스템이 발명된 이유이기도 해요.
데드드롭의 경우엔 골목길 벽에 있는 헐거운 벽돌 몇 개 나중에 주어야 할 중요한 서류를 숨겨놓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15만 개 이상의 데드드롭이 있어요. 이런 플래시 드라이브의 누적 데이터는 10TB에 달합니다. 여러분이 방문하는 어느 대륙에서나 데드드롭을 마주할 수 있어요. 아마도 남극 대륙은 빼고요. 벽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럼 만약 하나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우선 이미의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여러분의 컴퓨터에 연결한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하드드라이브 컨텐츠를 파괴할 어떤 바이러스가 숨어있을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위험이 게임의 일부이긴 하지만 너무 무리하진 마세요. 100% 참여하고 싶은 게 맞다면 컴퓨터를 할 수 있는 한, 아니 그 이상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둘째, 플래시 드라이브 안에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지 짐작조차 못할 거예요. 누구나 비디오, 사진 또는 텍스트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미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었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USB 스틱이 들어있는 소포를 받았나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플래시 드라이브를 꽂진 마세요. 이러한 사례는 호주에서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경찰은 해커들이 새로운 전략을 발명했다고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표시되지 않은 메모리 스틱을 편지함에 떨어뜨려 놓죠. 이런 장치에 컴퓨터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건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인간의 호기심에 의존해요. 그리고 솔직히 그게 먹히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불가사의한 선물의 내용물을 확인하려는 설명할 수 없는 욕망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 결과 우편으로 받은 USB 스틱의 거의 절반이 플러그에 꽂히죠. 그 후 사람들의 노트북과 컴퓨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사기성 미디어가 서비스 오퍼를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PC의 파일과 프로그램에 해를 끼치기도 하죠. 그러니 공짜 플래시 드라이브는 만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쇼핑몰, 사무실, 공항을 나와 차를 찾으러 주차장으로 가요. 문을 열고 키를 시동장치에 넣습니다. 시동을 걸고 차를 몰고 가려고 할 때 앞유리에 이상한 게 보여요. 와이퍼를 감싼 게 10만원짜리 지폐인가요? 오, 분명히 예상치 못한 선물을 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누군가의 실수로 앞유리에 돈을 끼워놓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세요? 조심하세요. 이건 계략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이 신비로운 지폐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 돈의 주인은 조치를 취할 거예요. 여러분의 차에 올라타서 기록적인 속도로 운전해 가겠죠. 앞유리에 있는 10만원짜리를 살펴보러 갈 때 누구도 시동을 끄고 소지품을 챙겨가지는 않을 거란 걸 인정해야 돼요. 그 결과 1분 이내에 여러분은 자동차, 지갑, 그리고 서류들을 잃어버리게 될 거고 주차장에 오도 가도 못하게 될 거예요. 최근 사람들은 셔츠와 같은 천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유리에 놓여있거나 와이퍼에 쌓여있었죠.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 사람 중 한 명이라면 이 함정에 빠지지 말고 물건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차에 타서 주차했던 곳에서 최대한 빨리 멀리 운전해버리세요. 이 제자리를 잃은 듯한 옷은 사실 강도들과 도둑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사기예요. 그러니까 와이퍼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시야를 가리는 어떤 옷 조각 같은 게 보인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첫 반응은 그걸 제거한 거겠죠? 하지만 그걸 풀거나 벗기려고 하는 동안 범인에겐 여러분을 공격할 시간이 충분해질 겁니다. 이런 종류의 사기 행위가 가장 흔한 곳은 주차장이에요. 보통 불이 잘 켜지지 않고 꽤 사람이 없는 곳이라서 주변에 목격자가 거의 없고 공격자가 잠복할 수 있는 어두운 공간이 많죠. 만약 어느 날 집에 와서 문이나 집에 낙서나 표시가 있는 걸 발견하면 즉시 경찰을 부르세요. 비록 그게 10대들의 장난이나 단순한 낙서 같아 보일지라도요. 도둑들이 다른 범죄자들에게 여러분의 집에 대해 다른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특정한 표시를 사용하는 만큼 후회하는 것보단 안전한 게 더 나아요. 예를 들어 로마 숫자 2와 비슷한 건 집주인들이 부유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장소는 훌륭한 목표물이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원에 줄이 그어진 건 다른 강도들에게 이 집에서는 가져갈 만한 게 없다는 걸 말해줘요. 집에 그런 표시를 하고 싶게 만드는군요.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 긴 가로 직사각형은 그곳에 크고 공격적인 경비견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삼각형의 수직선이 그어져 둘로 나눠진 모양은 범죄자들에게 밤에만 그곳을 덜으라고 말하는 반면 삼각형이 반대로 된 건 그 집이나 아파트는 저녁 식사 후에 비어있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A와 K가 합쳐진 것처럼 보인 것은 동료 강도들이 그 집에는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심지어 디저트 훔치는 걸 좋아하는 강도들을 위한 클럽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후식 잡아라 아파요. 죄송해요. 제가 지어낸 거예요. 자동차 도둑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수법이 있습니다. 바로 동전으로 속이는 거죠. 그걸 문과 손잡이 사이에 공간에 슬쩍 집어넣어요. 자동차 소유자가 리모컨으로 문을 잠갔다고 생각할 때 사실 차량은 여전히 열려있는 거죠. 동전은 문들 중 하나의 자물쇠를 작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인이 차에서 멀어지는 순간 도둑은 아무 문제 없이 문을 열고 도망가 버려요. 또 다른 속임수가 있어요. 대중들의 모임 큰 파티 또는 심지어 쇼핑몰에서 바쁜 날이 있자마자 자동차 절도범은 스피커를 통해 특정 자동차가, 물론 자기들이 선택한 차가 자신들의 차를 막고 있어서 자기들이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알립니다. 주인이 차를 옮기러 나오자마자 한 무리의 남자들이 행동을 시작하죠. 도둑들은 아주 확실한 이유로 사람이 차로 열쇠를 갖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